빨래라. 창피해. 안녕하세요. 오프닝 그렇게 힘없게 하면 아니 지금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첫 여행지가 많은 고민 끝에 네, 커뮤니티에서 공지를 했듯이 네, 연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우리가 연변으로 이제 결정을 한 이유가 또 있죠. 일단 뭐 비행기 티켓값이 싸고 가깝고 가서도 여행 경비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물가가 싸니까. 그리고 두 번째는 연변은 또 대화가 되니까 또 한국 연결 이쪽 다 한국말 다 쓰고 하니까. 세 번째 이유는 일단은 백두산 천지가 그치 있는 곳 아닙니까? 네. 유일하게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곳. 뭐 네 번째 정도로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영화랑 이렇게 접한 거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. 이미지가 좀 너무 나쁘게만 입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은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다. 29살 때 이제 6년 전이죠. 태국 때랑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. 지금도 그 중간에 뭐 ONT랑도 하고 부산 MBC 방문유랑기도 하면서 세월이 흘렀지만 저희는 그대로 원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점이고 그냥 나이만 먹었습니다. 세월만 흘렀고 아, 늙기만 늙었고 조금 뭐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저희 채널에 처음 올라가는 이제 해외여행지가 되겠죠. 저희가 만든 저희만의 저작권을 가진 영상이 올라간다는 점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보다는 좀 더 절박한 상황이고 아무튼 뭐 이 정도 뭐 오프닝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출발해서 날씨가 안 좋은데 지금 근데 그때는 꿈이라도 있었지. 아 그만해라 또 슬픈 얘기 좀 그러네. 힘을 내자 그래 일단. 자 여러분 지도에서 연변이 보이십니까요? 어마어마한 이 대륙에 저기 위에 아주 조그만 곳이 바로 연변입니다. 저는 사실 연변을 조그만 동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몇 개의 시와 현이 합친 전체 지역을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더라고요. 이 중에 저희가 도착할 곳은 연변의 주도 바로 연길입니다. 바로 근데 뭐 내 이름 알아요? 어. 네, 안녕하세요. 오래 기다리셨죠? 가시면 될까요? 예. 아 예. 조심해라. 이번 년도 겨울에서 한 번은 눈을 못 봤는데 여기서 봅니다. 약간 그 중국 같으면서도 북한 같으면서도. 딱 그런 느낌 말이야. 연계 남포동에서 일단은 환전을 좀 해왔습니다. 그래서 따로 환전을 할 필요가 없고 은행보다는 이런 사설 환전소가 더 잘 쳐준다고 해가지고 중국? 중국보다 진짜 북한 같다. 한글이 맞죠? 두 분 한번 갔다 오세요. 두 분 두 분을 가시게 되면은 계단 한 150계단 올라가면요 남양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. 전자 여기서 보면은 그 남양 시내가 다 보여요. 그럼 어디가 보인다고요? 북한 보인다고요? 네, 남양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.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도문이 두만이란 말이죠? 네. 도문, 두만, 두만. 연길에 오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간판들이었습니다. 막상 직접 보니까 이게 외국에 있는 한인타운 느낌도 아닌 것이 참 새롭더라고요. 야, 그래도 눈 밟으니까 기분이 좋다, 야. 딱 그 시원하고 상쾌한 그 딱 느낌 있지? 뭐 이거 뭐고? 사우나 아니에요? 어휴, 어이구 따스야. 와, 스타일이. 와. 없어요. 아, 우리 방이 여기구나. 그러니까 이 방을 쓰고 원래 거실은 공용인데 아무도 없는 거지. 이게 연변 가정집 스타일이에요? 이 연변 가정집 중에도 좀 잘 사는 편이에요? 대부분 다 이렇게 장사 잘해요. 장사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예전에 중국식은 빨간 벽돌로 해갖고 한인민박 오면 이런 게 참 좋죠. 가격도 저렴하고 사장님께 여러 정보를 여쭤볼 수 있으니까 가능한 첫 숙소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을 보통 찾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드릴게요. 물어보고 있으면 저기 네. 네. 이제 3, 4일 동안 있게 될 숙소입니다. 저희끼리.
눈치 깜짝. 와, 씨 깜짝이야. 옆에 보길래 들킨 줄 알고 나왔더만, 씨. 일단은 잘까? 잘 준비 다 해놓고 뭐냐 건데. 아, 영변에서 자는 이 어떤 맛일까? 달달할까? 나도 맛 좀 볼까? 약간 맛있을 것 같다. 어, 달달한데? 맞지? 약간 맛있을 것 같다. 엔지시 마이너스 1도. 마이너스 1도.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.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있고 일하다 보니까 약간 좀 춥게 느껴지는 것 같다. 내가 출발하기 전에 부산 몇 도였? 영상 17도. 다 모여야 돼. 다 모여야 돼. 아? 중국어? 아? 한국어. 아, 한국말 해요? 조선족? 무슨? 한족. 한족. 옥향냉면. 이런 거 보면 딱 그런 약간 맞지? 북한 느낌 나잖아. 귀엽노. 야, 오, 이거 그 중국 어플 바이두맵이라는 겁니다. 중국의 구글 지도. 오늘 뭐 별거 여행한 건 없지만 마지막 오늘 일정 저녁 먹는 거는 아주 맛있는 데서 먹을 생각입니다. 생각보다 근데 조선족 사람들이 나 오는 거 한국말이 잘 안 들린다. 조선족 사람들도 조선족 사람들끼리는 중국어를 쓰겠지? 아니지. 왜냐면 중국어도 다 하니까 중국어가 편하니까 여기도. 아닌데 중국어를 쓰는 거 알고. 간판들이 으쓱 이름들이 되게 우리가 잘 안 쓰는 이름들. 그냥 다 풀어놓은 거. 말 그냥 풀어놓은 거. 완전 먹을 걸로 걱정할 거 됐다. 근데 그런 건 안 보이네요. 편의점은 안 보이네. 그리고 구멍가게 같은 건 뭐였지? 뭐 GS나 CU나 이런 거. 찾았다 됐네. 이게 뭐 사장님도 추천하시고 그냥 다 맛있대요. 여기 그냥 가는 사람마다 24시간인가 보다. 여러분 가보겠습니다. 아이.